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제 유튜브와 함께 콩에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콩 앱 켜시고 KBS 1라디오 채널 화면에 캠코더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저희가 방송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김태현님, 뭐 가반압승님, 유미화님, 장소미님.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콩으로 가윤아님 이렇게 이유주님, 아 이주유님,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지금 한 500분 가까운 분이 들어오셨네요. 미무수아님, 박진우님 감사드립니다. 자, 금요일 첫 코너 주간 똑똑똑입니다.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앞서 말씀드린 주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개가놀래 이진송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대상 시기 막판 지금 조율 중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이 됐었으니까 받으셨을 테고 최소 한 번은 받아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뭐 소고기 사드셨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두 분은 솔직하게 어디다 쓰셨는지 청년들은 어디다 쓰나 이것도 좀 궁금해요. 먼저 이진성 편집장께서 어떻게 쓰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미뤄뒀던 치과나 이런 병원 진료에 사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네, 병원. 근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차일피일 미루다가 네. 일을 키우는 대표적인 병원 케이스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치과에 사용을 했고, 그리고 장보면서 이제 과일 같은 신선식품 같은 거에 좀 많이 그때 샀던 드실 기억이 수 있는? 납니다. 네. 네. 그럼 양재 활동가께서는? 네, 저도 사실 식비나 생계비 지출이 되게 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는 좀 서울에도 덜 오려고 하고 제가 경기도 사는데 집 안에서 혹은 집 근처에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네. 보니까 뭔가 지역화폐로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에서 뭔가 지출들을 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지역화폐로 그쪽은 지어졌군요. 네, 저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랑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 다 받았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의 지역에서 주로 썼던 것 같아요. 살다. 불편한 점은 별로 없으셨다. 지역에서 쓰시는 데는. 네. 네네. 자, 그러면 직접 써보고 또 다른 사람들 쓰는 것도 아마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고 효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재난지원금이 청년들에게 재난지원금이란? 이렇게 만약에 여쭤본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제 주변에는 사실 네. 청년보다는 청소년 동료들이 많아서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저와는 달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동료들이 많았어요. 사실 청소년도 1인당 25만 원씩 각자의 몫이 있는데 네. 이게 세대주가 받다 보니까 부모가 받아서 약간 장 보는 데 쓸 거야. 너 뭐 키우는데 돈 드는데 다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청소에 돈 들어가니까. 경우가. 아, 네, 그렇죠. 네. 많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나 받을 수 있는 줄도 몰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민간에서 탈가정 여성 청소년분들한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네. 이 사업을 후기로 한 청소년분이 돈보다도 내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좋았다. 이 재난 속에서 국민들을 돕겠다라는 국가의 의사가 나에게도 와닿는 게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받을 때의 기분이 그런 거다. 네. 그래서 단순히 거군요. 돈이 아니라 재난 속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어떤 사회적 연대감이 아니었을까 재난지원금 그런 것으로부터의 소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청소년들의 경우는 좀 세대주가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 편집장께서? 일단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나 경험을 하게 되죠. 선택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네. 사실 재난지원금 같은 돈은 정말로 뭐 반드시 필요한 되게 절박한 데 써야 된다. 뭐 한우를 산다거나 안경을 산다는 거는 사치가 아니냐 이런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었죠.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돈은 아주 절박한 데만 써야 하고 그 절박한 거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이제 이게 가난에 대한 어떤 편견이 아닐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욕망에 대한 편견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선택지를 처음 가지게 되고 그 여유가 금액보다는 여기 말했던 그 양재 활동가가 말했던 것처럼 예. 내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어떤 메시지 그리고 내가 좀 더 다른 것을 해봐도 된다라는 가능성의 문제 그런 가능성의 효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욕망도 어떻게 보면 누구의 욕망은 이래야 되냐 하는 그런 편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어쨌든 재난 속에서 소외되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잠시 해 주셨지만, 그래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사각지대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두 분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이진성 편집장께.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게 그 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이런 것들을 좀 네.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정 이상의 소득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받기 어려운 시스템이거나 아니면 지난해 3월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줄 때 이주민을 배제하는 정책을 내놔서 좀 이주민. 차별 논란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걸 가지고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주민을 배제한 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라고 인권위에서도 판단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주인권단체들이 주장하듯이 이 이주민들 같은 경우는 내국인이랑 동일하게 세금도 납부를 하고 있고 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도 잘 지켜오는데 네. 이 사람들한테만 검사를 부과한다거나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들도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별 돌봄 지원금이 이 이주민들의 미취학 아동이나 아동들에게는 또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크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헌법, 인권위에서도 헌법이나 아동복지법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이렇게 다르게 취급하는 게 이것도 차별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주민의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에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맞아요. 좀 이진성 편집장님이 처음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의 복지제도가 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둔다거나 혹은 연령 제한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청소년들은 이런 빈곤한 처우에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제한 때문에도 그렇지만 연령상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청소년과 청년은 특히 좀 거주지가 불안하거나 전입신고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요즘에도 세금 문제 때문에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경우도 네네. 있고. 네, 맞아요. 특히 뭐 대학가나 이런 대학가. 데에서는 더더욱 집주인이 그렇게 전입신고를 안 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원가족에서 나오면서 불화를 겪으면서 나오게 돼가지고 원가족이 저의 지금 집주소를 아는 게 싫어서 전입신고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원가족에게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싫은 경우도 있죠. 뭐 예. 특히나 친족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학대 피해자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민등록법상 등본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너무 까다로운 증명서나 증빙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이 이러한 증빙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예.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면 그럼 세대주한테로 가는 건가요? 네네, 네. 세대주에게 지급이 돼서 그걸 달라고 또 연락 따로 또 해야 되는 또 네. 싸워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는 이건 양지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 이제 세대주한테로 이제 대부분 가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 직접 지급 받은 경우가 흔치는 않다 얘기해 주셨는데 청소년한테 재난지원금이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같이 얘기를 해주시죠. 네, 흔히 사실 청소년은 부모에게 용돈 받고 앞서 말한 것처럼 부모가 생계에 필요한 모든 걸 대부분 지출하는데 네. 왜 청소년에게 돈을 줘야 되냐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모를 두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죠. 용돈을 그렇죠. 받지 못하거나 뭐 어떤 가계의 형편에 따라서 제대로 된 생계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은데 사실은 부모의 경제 상황에 아동이 잘 살 책임을 다 맡기는 거? 이게 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이 겪는 삶의 위기를 개별 가정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나? 청소년도 시민인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시가 결식위기 아동에게 지급하는 꿈나무 카드의 이용 건수가 예. 작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사실 뭐 방역정책으로 인해 학교가 닫히고 뭐
시설이 닫히고 이러면서 무료급식 네, 안 되니까 무료급식이 안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 청소년 빈곤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런 꿈나무 카드 사용처 제한이 되게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네. 지금은 일부 개선됐지만 뭐 삼각김밥은 되는데 이런 그냥 액수가 제한이 있죠. 액수도 그런데 품목 제한이 있었어요. 품목도 제한이 있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재난지원금 같이 용처를 구분하지 않는 형태의 지원금을 청소년이 받아본 적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탈학교 탈가정 이런 가정과 학교에 속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거처가 늘 임시적이기 때문에 전입할 주소가 없는 경우가 그렇죠. 너무 많고 주소지가 달라졌다고 해도 건강보험 분리가 가능하지 않아서 사실 이 세대주 건강보험은 또 분리가 안 되는군요. 네, 그렇죠. 이런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을 측정했을 때 좀 계속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고 탈학교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뭔가 뭐 공적 마스크 구매 상황에서 청소년증이 불어대는 경우가 있었던 작년의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미지출된 급식 예산을 청소년들한테 모바일 쿠폰을 네, 줬었잖아요. 줬군요. 네, 근데 탈학교 청소년의 경우에는 9월에서야 한 3개월 늦게 이것을 지급받았고 또 이 지급 절차도 오프라인 수령을 필수화한다거나 이런 식의 좀 어려움이 있었어서 이런 배제되는 공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좀 청소년의 빈곤을 가정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에 놓아두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청소년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부양 의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사각지대들이 생기는데 앞서 얘기하신 그중에서도 또 탈학교 청소년들 경우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빗겨나가는 그런 경우가 네. 많군요. 자, 근데 재난지원 관련해서 아무래도 또 이 특수고용직 저희가 특고라고 표현하는 특수고용직하고 프리랜서 문제도 여기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청소년 문제 좀 짚어봤는데 이건 이진성 편집장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네. 일단은 이제 특수 고용 노동 고용직이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나 학원 및 교육기관의 강사, 방과 후 교사, 학원버스 운전기사나 가이드, 뭐 저희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나 강연 노동자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잃고 일거리가 일단 이제 강의나 많이 뭐 이런 게 거의 그렇죠. 줄었죠.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 특고직이나 프리랜서만 지원금을 신청하게 한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이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서 11억 급여를 받은 사람이 이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급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기존에 이제 조건 미달로 이걸 못 받은 고용보험 가입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네. 또 기준이 굉장히 복잡해서 일단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서류의 질문에서부터 조금 망설이게 되는 게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이 사회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네.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서류나 행정상에서 요구하는 나의 그 항목에 나의 노동이 딱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의 문제가 있는데 특별지원비 신청서나 뭐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소득 감소 확인서 이런 식의 입증 서류를 거의 10가지 가량을 제출을 해야 돼요. 10가지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런 그 절차나 준비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참 힘들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또 프리랜서나 특고직이 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정보를 보거나 이제 서류를 떼는 것들이 좀 어려운 중장년층 특고직이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가 좀 필요에 의해서 이런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를 만들었는데 네. 이런 고용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정성에 굉장히 이걸 보호할 안전망이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네,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교육 계약서를 쓰자거나 이런 고용보험 얘기를 할 수 없는 처지에 특고직이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도 정작 그 계약서나 고용보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좀 모순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 또 특고직과 프리랜서 부분도 사각지대가 상당히 있었구나 이런 게 또 드러나기도 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 항상 논의되는 게 이제 보편 지급을 할 것이냐, 선별 지급을 할 것이냐 가지고 이제 안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많은데
액수가 아무래도 보편 지급을 하다 보면 좀 줄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또 재난지원금을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저의 경우에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네. 사실 재난이라는 게 매우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네. 지금 코로나 2년 차의 타이밍에서 기존의 통계나 데이터만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사각지대 없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위 80%를 선별한다라고 했을 때 80%까지는 어렵고 81%는 안 어렵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고 사실은 재난은 모두가 경험하기 때문에 선별해서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의 박탈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 정부가 국회에서 제출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예산안에 따르면 이 하위 80%를 네. 구분하는 데만 해도 42억 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2차의 선별지급으로 집행된 재난지원금보다 전 국민에게 지원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더 컸다라는 어떤 경제지표의 통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 재난지원금의 재정규모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네. 이런 소득 차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잘 분배될 수 있게 조세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것이지 선별지급을 한다고 해서 더 어떤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거나 혹은 뭐 줄어들 수 있다든가 커진다거나 이런 예.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액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세활동가께서는 어느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기본소득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재난을 통해서 많이 목격을 했었던 것은 이런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난에 더욱 취약하다. 아까 말한 청소년 혹은 뭐 프리랜서 이런 예. 사람들. 그래서 지금의 고용의 기반으로 한 복지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계에 대한 기본적인 급여 혹은 어떠한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6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좀 2021년에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기초생활급여가 54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네. 이런 기초생활급여를 넘어선 한 6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모든 국민이 좀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추경 따라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추경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소상공인 지원도 계속 뭔가 지출 계획이 잡혀있지만 그렇죠. 다 지출되지 못하고 사각지대 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재난지원금에 잘 편입해서 녹여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합니다. 지금의 복지는 고용 기반의 복지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생계 그것보다는 좀 더 생계 네, 소득 기반의 소득 보장 네, 소득을 보장해주는 네. 그런 쪽에서 한 기초 생활 수급권자들이 받는 액수 정도 그 이상의 것으로 지금 액수를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게 보편이냐 선별이냐 지급에 대한 제 의견보다는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아무래도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다 똑같이 뭐든지 주는 거다라고 좀 오해를 많이 하게 돼요. 네. 이게 아무래도 무상급식 논쟁 때 이제 뭐 이건희 손자한테도 공짜밥을 주려고 세금을 쓰는 게 맞느냐라는 네, 어떤 있었죠. 굉장히 직관적인 네. 그 슬로건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게 보편적 복지다라는 인식을 좀 네. 잘못 각인을 시킨 오해의 케이스인데요. 보편적 복지는 일단 필요가 발생하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보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필요인데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액수의 의료비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간 사람이나 병원을 이용한 만큼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주는데 아픈 사람만 골라서 필요한 만큼 차등 지급을 해주는데 이 의료보험이 선별복지, 건강보험이 선별복지인가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보편복지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제 보편적 복지는 선별과 차등 지급을 다 포괄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재난지원금 문제를 생각을 할 때 보편은 전부 다 주는 거고 선별은 다 골라서 주는 거고 이걸 이분법적으로 대립해서 보편 아니면 선별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우리 사회가 과연 이제 동일한 필요가 발생하는 일은 뭐
동일한 필요가 발생한 일에는 모두가 지급을 하고 선별적인 필요가 발생을 할 때는 차등해서 주는 이런 식의 좀 적절한 그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건강보험에 각각 네 그런 게 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해요. 네 그래서 예. 사실 보편적 복지의 원리는 획일이 아니라 형평이거든요. 형평. 네, 네. 그래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뭐 이건 획일이다. 뭐 다 주면 뭐 나라 살림 거덜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같은 권리나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래서 모두의 필요가 보편적으로 충족되는 게 보편적 복지의 목적이자 의미이고 저는 그게 재난지원금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건강보험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네요. 네. 사람마다 뭐 아플 때 자기가 아픈 병이 또 어떤 병이냐에 따라 네. 필요가 어느 정도 상황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급하게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이 그러면 불필요한 논의들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또 지금 전 국민 지급 합의했다 번복하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관련 여론을 지금 수렴하고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에 또 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번에 이제 번복하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네. 기본적으로 서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여론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이런 복제 의미나 효과 이런 소통보다는 번복을 일삼는 등 굉장히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2차 추경안 자체가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 초과세수를 예민해졌죠. 다 사용하자라는 네. 목적으로 계획 없이 짜였다. 그래서 혼란이 있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야 합의랑은 별개로 기재부는 사실 여전히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고수를 하고 있고 예. 이 의견 차이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번복 같은 분위기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혼란만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던 추경안의 한계라는 좀 근본적인 비판도 있고 이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사실은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쌓였습니다. 벌써 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좀 잘 참고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편적 복지 진정한 어느 쪽에 의미에 더 필요한지. 네, 도달할 수 있도록 예.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1년 동안 안에 통계치와 수치를 가지고 좀 더 다시 한번 잘 고려를 해야 될 계획을 세워봐야 될 거고 얘기해 주신 대로 추경안이 사실 이번부터는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는 그 어떤 성장이 좀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는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게 아닌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양재 활동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아무튼 어떤 보편복지의 형평에 있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이 재난이라는 감각이 사실 전국민적인 감각이자 위기의 감각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어떠한 이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지지와 사회적 연대감을 심어주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가 유의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데에는 소상공인이든 기존의 어떤 더 취약한 계층에 대한 네. 코로나 이후에 지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를테면 소상공인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임대료에 대해서 인하하는 정책들이라거나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불평등이 코로나 이후에 더 극심하게 나타내고 네. 있을 때 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계획들을 동반해서 가져가야 하는 것인데 되게 이것을 재난 상황의 일시적인 문제로만 타파하려는 지점들이 어느 정도 잘못되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네. 말씀하셨던 세수의 문제 혹은 추경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섬세한 고려 없이 배정을 하다 보니 오히려 추경 이후에 지원 사업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보다 좀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재난지원금이 논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회의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도 저희가 근본적으로 좀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죠. 재난지원금에 대한 젊은 층의 시각, 좀 새로운 시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BT의 양재 활동가, 개가놀래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